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イケです。こんにちは、イケです。あ、よごねんあれじゃん。한국대학생일본스시처음으로먹으러가겠습니다여기가지금야이즈시즈오카켄야이즈에왔습니다지금이제한국보이잖아요네바다여가지고본것만으로도신선해보여요한국에서대학생들초밥많이먹습니까너무좋아하세요초밥좋아하는데제가이초밥에고장이와서먹는다는생각을하니까벌써또군침이되네요시즈오카야이즈에요초맛있었다고하는스시집이있어서はい、와어제부터너무좋아해서가게가약간일본가정집같은어맞아식탁이나이런방석한국에서는요새많이보기힘들잖아오와진짜그말차향이진짜진하게난다그치마음이따뜻해지고어맞아일본하면또차의나라입니다그쵸말차한국에서는초밥많이먹으러다녀네좋아해가지고원래초밥을살짝고급음식이다보니까이게일반날에는많이못먹고만약여자친구가있으면은좀데이트할때나아니면친구생일이렇게좀기념일에좀많이먹으려고지금한국에서도초밥이되게활성화가많이돼서맞지저렴한가격대인초밥도많이나오고오마카세이런문화도되게많이생기고있어서한국에서오마카세스시많이생겼다좀열풍이에요열풍맞아요그래서다들그래도일주일에한번씩은먹지않나오그렇게많이먹어그래너진짜좋아하는구나많이먹는것같아오마카세스시집가봤어한국에서아전못가봤어한번가봤어아저때오마카세스시도있고해질초밥집도있고여기는현지인들이정말많이가는스시집지금만들고계시죠아진짜직접만들고계시죠아아예아리가토고자이마스아리가토고자이마스와이초밥들의이런조합들도하나너무좋지만저는제일먼저눈에들어오는게이초밥에스시가담겨있는판이너무신기해요진짜도마위에서갓잡아서올린생선으로만든것처럼이렇게만들어놓은것자체가너무이쁜것같아요저는이제딱봤을때일단양도너무맞아푸짐하게푸짐해뭔가이런색깔배치를맞아더예뻐보이게해주신느낌맞아이따다키마스제가지금까지먹었던스시중에서제일맛있고밤양하고그위에올라간생선이어디하나가더튀는느낌이아니라딱알맞게한입에넣어먹을수있게양조절을한게너무기가막힌것같아요먹고나맛있지일본하면이제초밥이다보니까기대치가엄청높잖아요맞아그기대치를뚫어버리면확실히이제한국에서먹었던거랑엄청난차이점이고이회의신선도가엄청다른것같아요이거처음보는데이거뭐그래고등어인가아지인가스시를먹을때잘먹는사람들은이렇게옆으로돌려서먹어요이렇게하고밥바리이렇게찍으면퍼져버리니까아생선에간장이닿게오
진하고 맛있어. 맞아. 야, 저도 여기 시즈오카에 와서 처음 먹어본다. 근데 이런 맛집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여기 유명하다고 이미 한국까지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신선해. 네. 오마이. 이게 초생강이에요. 일본 말로 가리라고. 아니. 초밥 한 초밥을 먹고 다음 초밥 먹기 전에 먹는 거. 응. 그래도 되고. 헹구는... 그치. 아. 너무 맛있다. 잘 먹었어? 가리가 맛있는 집이, 스시가 맛있는 집이야. 진짜 지금 몇 개를 먹었는데도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어. 아, 그러니까. 양 많다. 이게. 넌 와사비 좋아해? 응. 나 와사비 나 진짜 좋아하는데. 아, 와사비 좋아해? 저 진짜 좋아해, 와사비. 또 일본 하면은 와사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 일본 와사비. 역시 일식을 한국에서 많이 먹다 보니까 와사비를 원래 안 좋아했었는데 이게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 맞아. 이게 느끼함도 잡아주고. 맞아. 그리고 일식이랑 너무 잘 어울려. 맞아.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같아. 제가 지금 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가 샤리가 이렇게 다 조그매요. 조그매. 이만해. 한 입에 딱 먹기 좋아요. 그래서 부담도 안 가고 뭐 딱 적당하게 삼킬 수 있는 느낌? 맞아. 뭐 한 280알? 정도 그런 것 같아. 아, 세봤어? 아, 세보진 않았는데 아, 뭔가 그 스시 장인님의 마음이 느껴졌어. 그러니까 먹기 좋게 만원. 딱 맞아요. 한 입 크기로. 마치 약간 통에다가 일정하게 하신 것처럼. 어? 맞아. 분명 손으로 하시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맞아. 너무 크기가 일정하니까. 위에서 장인이라고 부르는 건가 봐. 와, 진짜 먹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느껴지는 건데 그 일본 분들의 따뜻함이 이 음식에서부터 묻어나. 맞아. 너무 맛있다. 그 샤리? 샤리가 너무 찰져가지고 판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 타코 빨판처럼 이 판에 딱 붙어가지고. 와, 이런 초밥은 처음 먹어. 나도. 와, 완전 이건 처음 먹어보네. 와,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새우가 진짜 색깔이. 궁금하다. 와, 너무 신기해. 맛있어? 와, 먹어봐. 먹어봐. 아, 이거는 먹어봐야 알아. 아, 진짜? 알았어. 이거 위에 새우가 한 10마리 이상은 뭐 있었는데 분명히 3초 안에 다 그냥 혀에서 사라져버렸어. 그 뭔가 건새우 먹을 때 느껴지는 그 고소함 뭔지 알지? 그게 이 초밥에서도 올라가는 느낌이야. 어, 맞아. 신기하지? 맞아. 너무 맛있는데? 정말 먹기가 아깝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 스시 언제부터 먹었어? 몇 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모께서 일식집을 운영을 하셨어. 아, 들었던 것 같아. 그렇구나. 되게 먼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먹었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초밥도 먹고 되게 일식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우리는 외가 쪽이 사시미랑 스시 이쪽 종류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몇 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옛날부터 먹었던 것 같아. 와, 근데 그 얘기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님 모시고 오면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우리 아버지도 초밥 참 좋아하시고. 아, 너무 멋있고. 맞아. 아. 친구들도 다 한 번씩 먹어보게 해주고 싶어요. 맞지. 가스오. 가스오. 가스오 보실 때? 가스오. 네. 사랑. 뭐 이 가스오라는 거를 처음 먹어보는데. 뭔가 약간 생선의 그 특유의 향이 나는 것 같았는데.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무언가가 미스테리한 무언가가 딱 제어를 해줘. 맞아. 근데 가스오를 이렇게 생 사시미로 이렇게 회로 먹은 처음 했던 것 같아. 아, 그치. 한국에서는 잘 안 먹죠. 와, 이제 배가 차는데 너무 많이 차서 남길 수가 없어. 아, 손이 그냥 가고 있어. 어, 맞아. 그냥 자동이야, 자동. 잉잉잉. 아, 오마이 오마이. 이건 먹는 거 아니죠? 어. 그거는 먹는 거 아니야? 아, 샤리가 진짜 맛있다. 너 진짜 빨리 먹었네?
줄 수가 없어. 그니까. 뭐 진짜. 아 진짜 이 차리 밥알이 하나하나를 남기고 싶지 않아. 다 내 뱃속에 넣고 싶어. 마이. 오 마이. 저희 이제 완판했습니다. 완판. 오. 아 너무 맛있었는데.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고치소 사마데시타. 고치도스. 고치소 사마데시타. 고치소 사마데시타. 고치소 사마데시타. 고치소 사마데시타. 고치소 사마데시타. 아 이제 끝났나 보다. 끝났어. 끝났어. 저는 진짜 깜짝 놀란 사실 하나 있었어요. 제가 먹었던 그 한 판 있잖아요. 저는 당연하게 2,000엔 넘을 줄 알았거든요. 아 이게 웬걸? 먹고 나서 영수증을 보니까 한 판에 1,250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2,500원, 13,000원? 와 진짜 가격 대비 퀄리티, 양 너무 완벽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런 일본 스시가 들어오면은 진짜 맨날 갈 것 같아요. 기모찌? 오늘 일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졌어요. 단돈 1,250엔으로 이렇게 매일같이 이런 식사를 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냥 대학생들도 무리 없이 먹을 수 있고 그치 맞아. 그렇다고 양이 많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질도 너무 좋고 맞아. 이런 초밥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너무 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 이러면 근데 사장님이 남는 게 있나? 그러니까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기부천사야. 그러니까 김 어찌?